안녕하십니까. 프린트도 받으셨죠, 그죠? 정책 파트 갈게요. 정책 파트 가겠습니다. 프린트 받으신 거. 그래서 이제 페이지로는 7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6페이지 가시면은 첫 번째 스타트가 부동산 정책의 기능,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라는 게 있죠, 그죠? 요게 이제 1번 문제랑 배정이 되는데, 천천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1번이 기출인데, 첫 번째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입니다. 목소리는 잘 들리세요? 울리지 않나요? 괜찮나요? 울리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갈게요. 좀 만질 수 있어요? 어떻게, 뭐 만지세요? 약간 울리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괜찮나요? 좀 괜찮아졌죠, 그죠? 자,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거라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은 정치적과 경제적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요걸 바꿔냈었어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요 정치적과 경제적 기능을 한번 바꿔서 시험 문제 냈었는데, 자,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시장이 효율적으로 안 돌아가야 돼요? 잘 돌아가야 돼요. 너무 안 돌아가게 되면은, 잘 돌아가도 저소득층들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거는 정치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그래서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요.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비싸게 줘야 돼요? 좀 싸게 줘야 돼요? 그래서 소득재 분배와 관련되죠. 소득재 분배. 자, 이렇게 개입하는 거는 무슨 적 기능이다? 정치적. 근데 시장이 안 돌아갈 수 있죠. 시장이 효율적 배분이 안 된다는 건 너무 과대 생산되거나 과소 생산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배분이 적정 배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는 정치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암기하시냐면, 경제 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죠. 그럼 시장 실패 나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자, 안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소득에 지읒 들어갔죠. 그럼 제가 남자한테 저소득,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정치적,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가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이 있어요? 정치적과 경제적. 그럼 정치적은 저소득이라는 걸 찾으셔야 되죠. 두 번째.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적 목표 형평성일 수도 있고요. 이 주택 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에요. 근데 시장의 실패 수정은 정치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 수정은 경제적이죠. 그래서 이게 시장의 적정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문제가 이제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1번 문제는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거기 보세요. 저소득,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정치적. 그럼 시장 실패 수정이 아니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저소득층 위한 거는 정치적 목표인 형평성 달성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시장 실패는 시장이 어떤 이유로 자원의 적정 분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한다. 못해요. 그래서 적정이 이제 너무 많게 생산되거나 너무 적게 생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이 개입하고, 부동산 시장의 개입 정치적 목표는 형평성, 효율성, 다른 것도 될 수 있죠. 5번에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이 개입하는 정치적 기능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2번을 풀려면, 자, 넘겨보세요. 페이지로는 7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자, 시장 실패를 수정하려면 시장 실패의 원인을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밑줄만 쳐보세요. 밑에 보시면은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가격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 동기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기능이 이제 반응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 실패 원인이 되는데, 자, 맨 밑에 가시면 시장 실패 원인 불완전 경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완전해서 그래요? 우리 시장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가 아니죠. 불완전 경쟁이다. 독과점입니다. 그러니까 독과점은 이제 거의 소수 업체, 대기업들이 이제 독과점이어서 얘네들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한다는 거는 규모를 작게 해요, 규모를 크게 해요. 크게 하죠. 그러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럼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생산비를 줄일 수 있죠. 그럼 가격을 다운시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중소기업이 도산되잖아요. 그럼 다시 가격 올릴 수 있죠. 그럼 자연 독점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독과점을 규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규모의 경제라는 건 이제 비용을 체감시킵니다. 비용을 체감시키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잘 뜨는 게 공공재예요. 자,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화이기 때문에, 자, 생태공원 같은 걸 얘기하죠. 그럼 생태공원은 서로 공동소비를 하다 보니까 서로 경합해요? 비경합이에요? 비경합하고, 자, 돈을 안 내도 배제하지 않죠. 비배제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민간한테 맡기면 그냥입니까? 무임승차합니까? 그러면 시장에 맡기면 과소생산이 되겠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럼 정부가 세금 걷어서 직접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보조를 해줘야겠죠. 보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작년에 이제 내구재의 경우가 가장 많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부가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정부의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실패기 때문에 정부 차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갖고 있는 사람에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완전해서 그래요? 우리 시장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렇고. 다섯 번째, 외부 효과도 이것도 그냥입니까? 시장이 실패입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한번 체크해볼게요. 자, 시장 실패 원인은 불완전 독과점 때문에 그렇죠? 독점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과점이 나중에 자연 독점으로 가게 되면 걔네들이 가격을 또 올려서 자원 배분을 또 외국을 지킬 수 있어요. 자, 규모의 경제는 아까 규모를 크게 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량 생산해요? 대량 생산해요? 그럼 비용이 감소하죠. 그럼 나중에 가격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자연 독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정부가 대칭해요? 비대칭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공공재 배표. 자,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화이기 때문에 생태공 같은 건데요. 자, 공공재는 경합, 비경합, 배제, 비배제. 자, 시장기구에 맡기면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대, 과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외부 효과를 유발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해부가가 또 나타나서 또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문제 2번하고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2번, 3번 스타트. 자, 2번 부동산 시장이 시장 실패 원인이 틀린 거는 5번이 정답이죠. 재화가 동질하다는 건 완전 경쟁이잖아요. 그럼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겠죠. 1번 공공재나 정부 비대칭, 외부 효과, 불완전 경쟁 들어가죠. 근데 저는 이제 이 2번을 찍어요. 우리 감정평가 시험 문제 정부의 대칭입니까? 비대칭입니까? B가 빠져서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2번을 찍으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자, 3번의 정답은 공공재 틀린 거는 2번이죠.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은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됩니까? 과도 생산됩니까? 1번의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 비경합은 맞죠? 그 다음에 3번의 공공재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기금으로 공급하고요.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겠죠. 그죠? 정의회복과를 또 유발하겠고. 잘 보존된 살림은 공공재 성격을 지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79페이지 가시면 외부 효과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유력해요. 외부 효과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가장. 자, 그러면 얘는 창밖의 외부예요? 시장의 외부예요? 시장의 외부죠. 시장.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시장에서 개입돼, 시장에서 거래되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람은 거래 당사자죠. 그죠? 거래 당사자. 자, 그래서 A와 B가 물건을 사고 팔면 가격 기구를 통합니다. 근데 이 외부 효과는 이거 시장이에요? 시장 외부예요? 외부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거래된 게 아니죠. 그래서 외부 효과는 토지의 특성 때문에 만약에 A가 C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B가 D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A가 여기에다가 정원을 조성했어요. 그럼 정원이라는 건 우리한테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정의의 복과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줍니까? 무임승차합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보조를 해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소비나 생산면인데 생산 쪽에서 잘 나옵니다. 생산 쪽에서 보시면은 자, 얘가 이제 시멘트 공장을 해요. 공장을 해서 얘가 양식업을 합니다. 양식업. 그러면 이렇게 폐수를 내려보내요. 자, 그러면 물고기들이 다 떼죽임이 되잖아요. 그럼 긍정적이에요? 이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부의 복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죠. 자, 우리가 보통 가다가 차가 뒤로 박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뒤로 누워야 돼. 100% 보상해주죠. 그죠? 보상 안 해주니까 이거는 보조해줘야 돼요? 규제해야 돼요? 규제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하고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 부는 따면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적 비용은 100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사적 비용에다가 사적 비용 100원에다가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사회적 비용이에요. 추가 비용. 자, 그러면 110원이 들어갔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자기 비용을 줄였으니까 과대 생산하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그럼 여기서 느끼는 바는 자, 이 외부 효과는 뭘 했다 그러면 딱 잡아떼야 돼요. 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시장을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자, 거래 당사자야 제3자야. 의도했다 안 했다? 이익에 대한 대가 안 줬다. 손실의 보상 안 줬다. 아시겠어요? 뭐 했다 그러면 돼? 딱 잡아떼야 돼. 시장을 통했으면 통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게 되는 거. 알겠죠, 그죠? 이해하셨나? 토지는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토지 옆에 인접성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 그래서 외부가 발생하는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하고 인접성 때문이고요. 그럼 딱 잡아댄다. 시장 통했다 안 통했다?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자,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 제3자. 의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 이제 아마 박스가 하나 있을 텐데 넘기세요. 있네. 박스가 있죠? 앞에 내용은 이따가 해드릴 텐데 박스를 보시는 게 좋아요. 정은 우리한테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온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앞에 해달라고 하는 핀피 현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핀피입니다.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해달라는 거고. 자, 이걸 이제 외부 경제라고 하고요. 외부 경제라고 하고. 자, 얘를 외부 불경제라고 그래요. 외부 경제. 자, 근데 우리가 쓰레기밀 입장이나 화장터 같은 거는 막죠. 그럼 핀피예요? 님비예요? 님비. Not in my backyard죠. 그죠? 그래서 please는 핀피는 정, 님비는 부.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쉽게 3필지하고 4필지하고 5필지가 있는데 갑돌이가 옆에를 쓸어줘요. 청소를 해줘요. 75세 노인이. 자, 그러면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냥요 무임승차예요. 그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럼 정부는 보조를 해주거나 직접 공급을 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생산 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소비에서 나타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소비는 편익이고 생산은 비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가냐면, 자, 정해부가를 암기 기법은, 자, 이거는 사회가 유리해요. 누가 유리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중에서는 어떤 게 많이 들어갔을까요?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사회적 비용보다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과대 생산하겠어요? 과도 생산하겠어요? 과도 생산하죠. 편익은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사회가 유리하니까 사적 편익보다 어떤 편익이 크겠어요? 사회적 편익이 크겠죠. 편익이 크다 보니까 과소소비라고 하는데, 보통 소비는 잘 안 나옵니다. 과소생산만 좀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부는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만약에 여기가 공장이 있다. 자,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요. 갑돌이가. 폐수를 내려보내서, 자, 여기 을돌이한테, 자, 양식업을 한다면, 자, 이 물고기에다 떼죽음이 되겠죠. 자, 이건 부정적이죠. 그죠? 그럼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니까 그냥에 대해 규제를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자,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사회가 불리한 쪽으로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산 면에서는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럼 개인적 비용을 줄이잖아요. 그죠? 그럼 과대, 과소. 과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소비 입장에서는 사회가 불리하다 보니까 개인의 편익이 세지죠. 그럼 사적 편익이 더 커지겠죠. 사적 편익이 무슨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보다. 사회가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과대 소비가 되는데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제가 정은 아까 공공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가대다, 과소다. 분은요, 과대가 되겠죠. 과대. 그래서 내일 오후에 부대찌개를 드세요. 무슨 찌개를 드려나? 부대찌개. 부대찌개. 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대가 중요해요. 그럼 분은 뭐다? 과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정해복가가 발생해서 주위에 생태공원이 들어섰대요. 그러면 가격과 양에서 수요자들이 기분이 좋죠? 좋으면 좌측으로 움직여요? 우측으로 움직여요? 우측으로 움직이죠. 수요곡선이 좌측, 우측, 우측.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보조해줘야 돼요? 규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가격과 양에서 시멘트 공급자한테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곡선이 있고 수요곡선이 있으면은, 자, 시멘트 공급을 규제한다? 그럼 시멘트 공급을 그냥 해요?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생산비가 많아지니까, 자, 건설회사가 주택 공급을 줄이겠죠. 그러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그러면 다시 임대료도 올라가죠. 그걸 정부의 실패라 그래요. 뭐의 실패라고 한다? 정부의 실패. 그래서 갑니다. 자, 일단은 전 페이지 가셔서 내용 좀 보고 올게요. 79페이지. 자, 외부효과 의 있죠? 의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항상 뭐에 따르면 했다 그래야 돼? 딱 잡았대야 돼. 시장기구를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거래 당사자다, 제3자다. 의도하지 않았죠. 혜택이나 손해를 끼치면서 이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이루어지지 않죠. 외부효과는 생산과정만 생깁니까? 소비과정도 생깁니까? 둘 다 생기죠. 근데 정해부가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발생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부해부가는 아까 이거요. 천천히 가볼게요. 규제를 했어요. 아까 시멘트 공장한테. 시멘트 공급을 줄이죠. 그럼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시멘트의 생산비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택 공급을 늘린다, 주택 공급을 줄인다. 그럼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밑에 보고 계십니까? 넘겨볼게요. 자, 앞쪽에서 다 했으니까 정해부가는 사회가 유리하니까 사회적 편익이 크고 사적 비용이 크죠. 그 다음에 과소 생산하고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생산 증가할수록 효율적 자원 배분에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핀피 현상이고. 자, 부는 사회가 불리하죠. 그죠? 그러면 사적 편익이 크겠죠.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 크겠죠. 그 다음에 과대 생산되고 부담금이나 조세를 부과시켜서
효율적 자원 배분으로 또 갖게 만들어야 되죠. 님비 현상입니다. 근데 외부과에 대한 해결책은 자 넘겨보세요. 정부의 실패라는 게 있어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7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77페이지 가시면 정부의 실패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했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정권 물어보지 못하지만 강남의 집값을 올리려고 내리려고 했는데 집값이 또 올라갔죠. 효율적 자원 배분이 저해됐다는 건 이거는 정부의 실패예요. 그럼 정부의 실패는 그냥입니까? 정부가 원인은 규제를 했습니까? 불완전 지식 정보, 규제 수단의 불완전성, 규제가 있어서 경직 돼 있죠. 이런 게 이제 정부의 실패다. 그래서 넘기시면은 코스란 애가 나와요. 80페이지에 가시면 양가로 5번에 가시면은 외부 효과의 해결책에 자 우리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공해방지법 같은 법적 규제를 하지만 이번에 협상에 의한 코스라는 야가 있나요? 코드 찾으셨어요? 자 이런 이제 정부가 개입하면은 시멘트 공급을 줄이 시멘트 가격이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개입하지 말고 자 의 일돌이한테 피해자한테 피해 보상 청구권을 줘요. 자 그럼 어떻죠? 얘가 만약에 폐수를 내려가게 돼서 얘가 죽게 떼죽음이 되면 그냥입니까?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그럼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사적 시장이 해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코드 찾으셨습니까? 그럼 코드는 재산권에 적절하게 설정되면 시장기구수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합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문제 4번 문제 스타트. 자, 4번의 정답은 외부효과 틀린 거 5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새로운 조성된 공원이 궤적성이라는 정해법과가 발생하면 공원에 주택, 공원 주면 주택의 수요는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움직여요? 자, 1번.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그 주변 주위에 부의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자, 부의효과에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 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당사자 해결이 곤란한 경우도 많겠죠. 자, 부의효과가 발생했어요. 그럼 아까 공장 시멘트 공장한테 부담금을 부과시키면 시멘트 공급을 줄였죠. 그럼 시멘트 공급을 줄이니까 시멘트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럼 생산비가 어떻게 될까? 증가하죠. 그럼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도 감소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되고 자, 5번에다가 별표 3개 자, 그래도 이것도 유력한데 7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기다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저자분이.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입니까? 방법입니까? 방법이라고 돼 있죠. 그죠? 방법은 요즘은 근거라고 나와요. 뛰어든 근거. 자, 우리가 띄워준 수단입니다. 따라서 수단. 근거와 수단은 다르죠. 근거는 띄워든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고 수단이라는 건 어떤 방법을 쓰는 방법들이에요. 그럼 근거와 수단은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저자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유는 근거고 이 방법은 수단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직접 간접 토지용 규제라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직간이라고 이렇게 암기하시는데 이직간 자 토지이용 규제입니다. 토지이용 규제 자 지역지구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주택과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있다.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주거전용지로 바꾸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이용 규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는 거죠. 자 초등학교 앞에 모텔이나 오락실 같은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토지이용 규제는 저 오른쪽에 개별적 토지이용 행위를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 유도하기 위해서 법률적 행정적 수단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용도지역지구제요. 각종 인허가 개발권 이전제도 토지이용 규제가 바람직하지 못한 외부 효과를 방지하는 역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라는 게 있죠. 직접적 개입은 이제 적극적으로서 정부가 불신을 해서 공적 주체로서 시장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공적 주체로서 자, 시장에 참여를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해요. 수요자, 공급자. 자, 그러면은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요, 정부가 땅을 사요. 가공하죠. 판매하고 행위를 직접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용개발이 대표적이에요. 공용개발이 있고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토지 수용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토지 비축이 토지은행제도예요. 공공이 들어가면 다 직접입니다. 공공토지 비축제도. 그래서 우리가 토지은행제도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 도시개발 이런 게 들어가면 다 직접이다. 들어갑니다. 자,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어떻게 돼요? 수요자, 공급자 직접 개입했죠? 공용개발 박스, 수용방식 박스, 공공토지 비축을 토지은행이라고 하죠? 공공임대, 공공이 들어가면 다 얘입니다. 도시재개발. 직접 개입은 토지의 원활한 공급과 집가 안정을 주안을 두고요. 형식상 개인의 소유권을 이전되는 게 특징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오른쪽 간접 개입 갑니다. 간접은, 자, 우리가 이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해야겠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제 조세를 때리죠. 조세를 감면시키거나 조세를 부과시키거나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개발부담금제 같은 걸 써요. 개발부담금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다 간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조계가 들어가서 딱 보조계 이렇게 합니다. 보조계. 자, 그럼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융상 지원을 해주죠. 금융상 지원을 해준다든가 우리가 또 정보체계 구축, 행정상 지원 같은 게 들어가면 이건 간접이다, 직접이다? 간접. 자, 간접. 보조계 보조금 있나요? 자, 조세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예요. 개발부담금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비율 LTV도 행정상 지원에 들어가거든요. 조정하니까. 그래서 세금정책 이런 거 각종 부담금 나오면 이건 무슨 개입 찍으셔야 돼요? 간접개입 찍으셔야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스타트. 자, 직접 개입은 어떤 거예요? 기억이죠. 공공 토지 비축 직접이죠. 그렇죠? 토지은행. 그다음에 도시 재개발도 직접이죠. 근데 공용 개발 직접이고 시옷에 공공임대 주택 있잖아요. 보금자 주택, 행복 주택 건설 공급이 네 개가 되겠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아까 보조계 있었죠? 보조금 개발 부담금은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간접. 그럼 네 개가 정답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인가요? 그죠? 그죠? 그다음에
자, 6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시장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근거가 아닌 거. 답은 5번인데요. 자, 지금 여기 있다 보세요. 개발부담금. 자, 이거는 근거예요. 개입수단이에요. 개입수단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개입한 어떤 수단이지 근거가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한 거는 토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투기, 저소득층 주거 문제, 단계발의한 기반수 부족하기 때문에 개입한 근거가 되죠. 근데 요 개발부담금은 칠판 보세요. 자, 이건 근거입니까? 요거는 수단입니까? 어떤 방법을 쓴 거죠.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그 이유하고 이 방법을 나누게 된 거죠. 이해 갔나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에요. 체크하셨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한번 구성해 봤어요. 저자분이 쓴 의도가 있으니까 아까 이유하고 방법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유는 뛰어든 게 된 어떤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자, 이건 어떤 방법의 근거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와 수단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거라는 거는 자꾸 이제 그 아들방 같은 데 막 함부로 열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아들은. 그죠? 이상한 소리가 나. 그래서 이게 뛰어든 근거가 아, 이게 여자친구와 통화한가? 아니면 오락게임을 하나? 아니면은 그 어떤 야동을 보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저 여자친구, 그거는 그냥입니까? 뛰어든 근거입니까? 그거죠. 그래서 딱 걸려갖고 야, 너 외출 금지해. 라는 건 그냥이야? 수단이야? 수단이야. 언더스탠드?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수단하고 근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잡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페이지 8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81페이지 가시면 토지정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지역지구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토지용 규제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어울리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낸다는 거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럼 부의 외부과가 되겠죠? 그럼 부의 외부과를 제거했으니까 외부과의 해결책이 또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갑니다. 지역지구제의 가시면은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부효과의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대한 채택으로 토지용규제라는 단어가 있죠. 토지용규제고 목적의 1번 무슨 외부효과를 제거시켰어요. 그럼 토지용의 효율성을 제거시켰죠. 그래서 장점은 효율적인 이용을 했습니다. 토지에 효율적인 이용을 해서 효율성을 높였죠. 효율성을 제거시켰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직접이익이라는 것은 주거로 바꾸다 보니까 그 지역이 그냥입니까? 쾌적성이 증가합니까? 그러면 주택가치도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어떤 그 같은 그 주거지로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단기와 넘기시면은 단기와 장기라는 효과가 있죠? 찾았나요? 이거 이제 예전에 나왔는데 지금 잘 안 뜨는 건데 들어보세요. 단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차피 주거 전용지로 바뀌었다 해도 신축이 돼요? 신축이 안 돼요? 그러면 수요만 증가를 하죠. 그럼 공급이 불변이에요. 공급 불변. 그럼 공급이 불변이라는 것은 가격과 양이 있는데 주택이 지금 한정된 주택이 저량이 딱 그 100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냥요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상승합니다.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3억에서 5억으로 껑충 뛰죠. 그럼 가치 하락, 가격 상승. 그러면 여기에 기존 공급자가 있죠. 그래서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얻어요. 그럼 초과이윤이라는 건 어떤 독점이거든요. 자, 그럼 이건 지역지구제 실시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독점을 사전적 독점이라 그래요. 무슨 독점? 독점이 생긴다는 거는 사전적 독점이지 사후적 독점이 아니거든요. 자, 어떤 금수저가 재벌 아들이 지가 부자여서 그래요?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래요?
그 전의 위치가 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요. 자, 장기에는 그냥요. 공급이 증가해요. 그럼 다시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제 신규 공급자가 들어온다면 신축이니까 얘는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이용만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사후적 독점이라 하지만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초과인이 생겨요? 초과인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여기서 이제 그 위치를 점했기 때문에 그 전에 독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들어볼게요. 81페이지 주거 공업 지역 혼용된 상태에서 주거 전용적으로 지정한다면 해당 지역의 수요가 증가했죠. 그죠? 자, 근데 그냥입니까? 공급은 안 됩니까? 가치만 상승했죠. 그러면 기존 공급자가 무슨 이윤을 획득할 수가 있나요? 그럼 장기적으로 신규 공급자들이 진입을 하잖아요. 그럼 다시 가격이 하락하죠. 근데 그게 하락하는 게 비용에 따라 달라요. 자, 생산 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면 예전도 1억 들어갔으면 지금도 1억 들어갔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이 원래대로 갑니까? 원래대로 가죠. 단기 장기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공급은 안 늘어나겠어요? 당연히 공급량은 늘어나겠어요. 늘어나고 자, 장기 생산비 곡선이 만약에 옛날에도 1억 들어가고 1억 들어갔으면 그걸 연결하면 따라서 수평이에요. 그죠? 수평이고 생산 요소 가격이 시멘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자, 가격이 떨어지는데 원래보다 낮겠어요? 원래보다 높겠어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생산비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장기 생산비 곡선도 오 상향이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잘 나온 부분이라면 제가 그래프까지 그리는데 잘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고 4번에 가시면 지역지구제 문제점이라는 게 있나요? 어느 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사전적이죠. 그러니까 사후에 초과인이 발생했어요? 사전에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독점이잖아요. 초과인에 대한 존재가 사전적 독점의 문제지 사후적은 아니겠죠.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이제 이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여기만 자 여기도 이제 막 공장도 있고 그러는데 요 A지역만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게 되면 여기만 집가가 올라가죠. 그럼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그럼 지역 간의 격차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점 아까 효율적인 이용을 했으나 자 우리가 문제점은 단점은 그냥입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입니까? 여기는 규제를 계속적으로 이제 공장을 안 풀어줘요. 주거 전용주로. 그럼 여기만 그냥입니까? 여기만 땅값이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여기는 땅값 떨어질 수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이요. 지역 간이에요. 지역 간. 그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 문제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리을범 대표. 무슨 간의 형평성 문제요? 용도 지역 간이죠. 쳤었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뭐, 디귿의 이제 경직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걸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지니까 신축성 있게 대응을 못 해요. 그래서 경직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또 토지의 불법 개발이 초래될 수가 있는데 그냥 리을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의 형광펜.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세 번째 줄 밑줄.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이 경합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 조정하는 수단이라고 되어 있나? 그래서 내가 담임 선생이야 고3. 그래서 내가 그 애를 문과로 보낼지 일과로 보낼지 경합이 돼. 그죠? 그럼 조정하는 게 무슨 평가 제도야? 토지 적성 평가. 우리나라에 없다 있다? 있다.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TDR이라는 자체는 우리나라 제도예요? 외국 제도예요? 어떻게 알았지? 영어니까. 아직 안 들어왔죠? 그래서 자 이거는 지역지구제를 보완하는 책이에요. 자 이건 무슨 간에 지금 형평성 문제가 야기됐나요? 지역간이죠. 지역간.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였고 여기는 안 묶였어요. 그죠? 그럼 그냥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여긴 풀어줬는데 안 풀어줬어. 그럼 그냥이야. 지역간이야.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걸 이제 그 형평성 문제를 우리가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TDR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죠? TDR 쓰셨습니까? 그래서 이건 지역지구제 보완책이에요. 그래서 TDR.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도입니다. 개발권 양도제도. 자, 이전 제도라고도 하고요. 이걸 Transfer, Development Right라는 건 Transfer는 양도한다, Development Right는 개발권인데 용적률을 사고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 얘기인데 자, 보존 지역과 개발 가능 지역이 있습니다. 개발 가능 지역. 미국도 그린벨트가 있죠. 개발 지향구요. 자, 그러면 묶였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발적인, 자, 이거는 이제 뜻하지 않는 게 우발입니다.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했죠. 정부가 공적 제한을 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은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해주고 시장기구에 맡겨요. 그럼 시장기구에 맡긴다는 거는 서로 그 개발권을 사고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일돌이가 개발 가능 지역은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5층인데 이걸 못 줄게요. 자, 그럼 얘는 소유권도 주지만 개발권도 줘요. 개발권. 자, 근데 얘는 소유권은 주지만 개발권은 안 줘요. 개발권 안 줍니다. 자, 그러면은 어때요? 얘는 개발권을 사와야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과 개발권을 일치시켜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소유권을 넘겨요? 개발권을 양도해요? TDR 증서를 넘기겠죠? 그럼 개발 이익을 또 우리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한테 또 손실보상을 얘가 해주는 거죠. 그럼 뜻하지 않게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해서 지가 알아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줘서 손실이 완화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떤 효율적인 이용입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겁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이죠. 들어볼게요. 키포인트 잡아드릴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TDR이라는 것은 자, 오른쪽에 내용에 보시면은 자,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그냥 했어요. 분리했어요. 그래서 보존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이번 재산권 손실을 개발권을 발급해주고 개발권을 개인 간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해줬죠. 그러면 자, 형광펜. 이건 토지용 규제에 따른 어떤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지역 간이라는 게 넣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장점은 기업법만. 정부가 직접 보상을 해줬나요?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없어서 나아요. 규제에 따른 손실보상이 아니죠. 이건 시장기구에 맡긴 거죠. 그 다음에 문제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보세요. 여기에 짓지 못하는 걸 여기다 짓게 되면 건물이 고층화 되잖아요. 그럼 여기 출퇴근에 대한 가밀 현상이 나타나죠. 그럼 개인적인 출퇴근 비용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비효율적인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TDR의 개발권 양도 이미 설정된 규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한다면 개발 유도 지역에 가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개인적인 출근 비용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계획단위 개발은 그냥 맨 끝에 밑에 굵은 곳이 토지용 규제가 가진 경직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다는 단어가 있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PUD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PDTR, TDR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조금만 쉬세요.